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고치거나 뭘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예요. 2019년도에 나온 100만 원대 브랜드별 입문용 로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전거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자전거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전거 업계가 2015년도를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도 자전거 업계에 있지만 별로 이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네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전거 사기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업계들이 힘드니까 새로운 신형 자전거들을 가격을 많이 낮춰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재고 자전거들도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중고 자전거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졌죠. 자전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형 자전거들이 너무 싸니까 구형으로 내가 중고로 타고 있던 자전거 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뭐 입문용으로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지 않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전거 입문을 한다 그러면은 뭐 소라나 티아그라 급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부품들도 좋아지고 또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품을 저렴한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제 의견이고요.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쪽에 스펙을 한번 쭉 해서 올렸었는데 글자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은 다 뺐어요. 디테일한 스펙은 빼고 휠에 대한 얘기도 뺄게요.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가격이 막 100만 원대 초반이다 보니까 휠이 뭐 그냥 다들 고만고만한 것 같아서 휠은 빼놓겠습니다. 이제 프레임하고 무게, 프레임이 이제 어떤 뭐 알루미늄인지, 아 물론 알루미늄이겠죠. 프레임하고 포크랑 그리고 구동계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입문용으로는 105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105, 5800이라 그랬었는데, 신형이 R7000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7000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상급 부품들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유압 브레이크가 일단은 생겼고요. 그리고 뒷드레일러가 섀도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섀도우 방식이라는 거는 MTB에서 먼저 사용하던 방식인데,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드레일러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빠링 했을 때잘 휘지 않겠죠? 행어 있는 부분도. 자전거가 옆으로 딱 넘어지면은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핸들 끝에, 그리고 드레일러, 페달,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드레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섀도우 방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가 추가가 되면서 엑슬이 나왔어요. 엑슬. 색깔도 굉장히 영롱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검정색을 아마 많이들 쓰시겠죠. 제가 요거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엑슬을 왜 엑슬로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엑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거의 한 조로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센터락 방식은 그 브레이크 로터, 그 판때기 있죠? 디스크 판. 그 판을 어떻게 끼냐? 6볼트는 나사 6개로 허브에다가 부착을 하는 방식이고요. 센터락 방식은 저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자잘한 홈 있는 데다가 그냥 꽂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꽂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센터락으로 엑슬 방식으로 나왔어요. 엑슬이 왜 좋아요? 라고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올렸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QR 림브레이크 방식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바퀴 중심에서 제동을 할때 우리 림브레이크가 위쪽에서 제동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었죠. 계속 그렇게 썼었고.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QR 방식에다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면은 어떤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게 만약에 QR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는다 않다 그러면은 그 중심하고 제동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몇 센치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만약에 QR이 풀렸다 그러면은 제동을 하면서 중심이 브레이크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셀 방식으로. 엑셀 방식은 구멍이 포크에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꼬챙이 꽂듯이 꽂는 거죠. QR은 밑에서부터 껴가지고선 돌려서 이제 잠그는 방식이었는데 엑셀은 그냥 옆에서 확 꽂혀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꼭 뭐 바퀴 이탈 때문에 엑셀 방식으로 바뀌었다기보다 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QR만 쓰셨던 분들은 그 강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텐데 만약에 QR을 쓰시다가 엑셀 방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댄싱이나 아니면 앞바퀴를 핸들을 잡고 뒤틀었을 때 그 잡아주는 그 느낌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QR 방식으로 쓰다가 엑셀 방식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코너링 같은 거 돌아갈 때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래서 엑셀로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은 댄싱이나 코너링 할 때 QR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전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전거 브랜드는 그냥 제 임의대로 가나다 순으로 정했고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19년형 스컬트라 400. 입문용으로 스컬트라들 많이들 타셨어요. 스컬트라하고 뭐 자이언트, 첼로 뭐 이렇게 입문용 자전거로는 계속 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에다가 포크는 카본. 그리고 구동계는 105 신형이 들어갔어요. 신형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135만원. 무게는 8.75네요. 네, 요번에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컬러는 두 가지. 화이트하고 약간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스펙이 가격 대비 스펙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19년형 비앙키 니론의 세븐이라는 모델이에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포크가 카본 알루미늄 케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케블라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조금 좀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된 포크인지 카본 알루미늄 그리고 케블라 이렇게 스펙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그냥 105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5800이 가격은 135만원이고 요거를 해외 사이트에서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자전거가 국내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자전거도 제가 일본에서 같은 자전거인데 일본보다도 좀 저렴한 자전거도 봤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꼭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무게는 정말 구글링을 하고 다 뒤져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실 자전거는 슈인이에요. 슈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슈인 USA라고 슈인은 미국에서 좀 오래된 자전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예전에도 봤었던 브랜드인데 자전거 쪽에서는 좀 많이 좀 마이너로 떨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좀 이름이 있었는데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105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그래요. 다른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5 신형이 들어가 있고 풀카본 자전거예요. 105가 들어가 있는 풀카본인데 가격도 186만원. 좀 전에 제가 130만원대 스컬트라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1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가 프레임, 풀카본 프레임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19년 스카츠 스피드스터 10. 프레임은 알루미늄 그리고 포크는 카본이에요. 구동계는 105 신형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20만원. 은근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은근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무게는 9.42kg. 스카시 국내 업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 업체가 인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확 싸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9.42kg. 105 신형에 9.42. 그리고 네임밸류도 스카시 좀 있는 편이죠. 좀 오래된 회사고요. 스칸 USA. 슈인도 미국 브랜드인데 슈인하고 비교했을 땐 스카시 좀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에 보실 거. 국내 업체 중에 엘파마.
에포카 27000. 당당하게 27000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27000이라는 거면은 105 신형을 발랐다는 얘기겠죠? 네, 105 신형을 발랐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포크는 카본으로 보여요. 엘파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세히 보면은 컬러가 나와 있어요. 프레임에도 그렇고 무슨 블랙, 포크에도 무슨 블랙. 제일 중요한 거를 안 적어놓고선 그냥 컬러를 눈에 보이는 컬러를 넣었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그리고 구동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5 신형 가격은 120만원. 네, 입문용으로 참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힘들어요. 첼로도 그렇고 엘파마도 그렇고.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좀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서 했는데, 아, 가격 포지션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전에 보여드렸던 스카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구동계도 105 신형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추천만 해드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보실 거, 우리의 자이언트 TCR SL1 프레임 알루미늄, 포크 알루미늄, 구동계 105. 105가 맞나요? 가격은 130만원에 일본 가격을 보니까 15만원이에요. 한 150만원 조금 넘나봐요. 일본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구동계 5800. 구동계를 왜 신형으로 안 넣어줬을까요? 네. 그 다음에 보실 거, 첼로 스칼라티 105. 프레임은 알루미늄, 포크 카본, 구동계 105 신형. 가격 125만원. 무게는 8.6kg. 가성비로만 본다면은, 그냥 브랜드를 떠나서 가성비로만 본다면은 얘가 제일 최고인가요? 8.6kg? 에포카가 있네요. 120만원에 105 신형. 네, 요것도 선택은 여러분들. 컬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실 거, 트랙 에몬다 ALR4. 이름이 어려워요. 에몬다 알루미늄이라고 할게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포크 카본.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가격도 다른 자전거랑 좀 비슷한데 미국 가격이 더 비싸요. 국내보다 가격은 다른 자전거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 네임밸류가 좀 있다 보니까 아예 등급이 그냥 5800도 아니고 그냥 티아그라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나는 부품의 구동계가 조금 떨어지는 걸 쓰더라도 네임밸류 있는 걸 타고 싶어, 그러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네, 자전거 살 때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살펴봐야 될 것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형을 사야 될지 구형을 사야 될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사가지고선 계속 오래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신다면은 브랜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타시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옆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동호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야, 차라리 그거면 그거 사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기변을 하겠다, 자전거를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중고로 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좀 잘 되는 그런 자전거를 사시는 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막 네임밸류가 전혀 없고 굉장히 저렴한 자전거를 샀는데 나는 만족하면서 탔는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내가 이거를 몇 년이나 탈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할지, 여기에다가 크게 업그레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차에서는 좀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뭐 카본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전거 구매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구매하시고
발품을 좀 파셔야 될 거야. 물론 사이즈도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전거만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자전거 사주면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시다가 자전거 구입 금액에 40% 정도, 적게는 한 30% 정도는 용품 값으로 들어가요. 헬멧, 고글, 장갑, 옷, 신발, 여기에는 페달들이 다 포함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페달도 사야 되고요. 그러면은 악세사리들도 또 사야 되고요. 물통도 사야 되고 공구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전거 구입 금액에 한 40% 정도, 30-40%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맞추시면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빠진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제가 한번 찾아본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